네, 이제 레드 슈즈 댄스 C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B 파트 마지막에 여기 두 마디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 있었죠? 하모닉스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넣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. 슬라이드 와서 6, 5, 0을 치면서 그 지역에 손이 그대로 있어 주시면서 다음 부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. 자, 이제 C 파트인데요. C 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방금 전에 슬라이드 6, 5, 0을 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시 5와 6번이 나오고 새끼로 이제 7을 잡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엄지는 5번, 당연히 오른손 세 줄은 1, 2, 3번 해서 자, 음표가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이런 느낌보다 끊어주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새끼손가락은 7, 7두 줄을 잡고요. 5는 2번 손가락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4, 6번 줄에 4번 프렛인 이 위치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막 끼워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. 그 다음 바로 밑에 두줄빵 치면서 왼손을 버립니다. 그 다음에 6번 줄에 0을 만들어주고 순간적으로 이제 7, 5, 4 얘네를 만들어줄 건데 7, 5, 4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 녀석이 다섯 줄을 발에하는 식으로 잡아놓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연주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정리를 약간 해볼게요. 여기 이제 한번 더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이런 느낌이에요. 한번 더.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. 이게 순간적으로 드르륵 이걸 쓰라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. 저렇게 치면 이게 들어가 주시는 거죠. 자,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이 지금 왼손의 손 모양에서 이제 5만 바뀌는 거예요. 7이 5로 바뀌어서 4 지금 발에 눌러놓고 5, 5. 그래서 이 코드 모양이 지금 나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. 앞에서 짠, 짠, 짜자, 짠, 이런 식으로. 일단 바로 0이 나올 때 손을 버립니다. 그다음 왼손이 2, 3, 4를 잡는데 2, 3, 4를 요 4를 새끼로 잡아도 좋고 3번으로 잡으셔도 좋아요. 이제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2, 3, 4를 새끼로 잡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디를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. 여기는 발에 댄 상태에서 하고 손 버리고 엄지가 빡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2를 엄지로 딱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엄지는 고정을 해놓은 거죠. 뒤에도 또 나오니까. 그리고 요두 번째 마디를 또 해보면, 아이고. 한번 더.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거예요. 물론 요 지금 두 번째 2, 3, 4요 모양에서 2하고 2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? 그래서 1번 손가락 그대로 둬도 될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또 해보면 한 번만 더요. 둠바 둠바 이런 식으로. 네,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앞에 마디 이 엄지 누른 상태로 끝났는데
요이는 다시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저는 요거를 1번, 요거를 1번 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박자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바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바레를 만들어서 어디 연주한다? 여기 이제 연주하는 거죠. 그래서 4를 새끼손가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을 2번 그 다음 왼손이 풀링하면서 엄지는 같이 쳐주는 거예요. 천천히 같이 보면 3개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풀링하면서 엄지 네. 그 다음 다시 새끼로 4번 누르면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를 보니까 가로 4 있는 건 앞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4는 새끼가 아닌 3번으로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새끼 눌려진 상태에서 추가되고 이렇게 또 조금 더 잘라서 볼게요. 이렇게 4개씩 잘랐을 때 새끼 눌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2를 눌러주고 엄지랑 같이 그 다음에 얘를 슬라이드를 살짝 넣어서 3과 4가 같이 눌리게 그래서 새끼 누른 상태에서 올 수 있게 3개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해보면 하고서 다시 엄지 치고 지금 3개까지 눌렀으면 4, 3, 4가 이렇게 손이 눌려 있는 거죠. 하나, 둘, 셋 그래서 위에 딱 쳐주고 엄지 쳐주고 하면서 이게 그대로 올라가서 다음 마디를 연주하게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천천히 새끼를 뺐네요. 하고서 쭉 가서 다음 마디를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천천히 이 네 마디를 연주를 또 해보겠습니다. 앞에서 이렇게 오는 거였죠?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습을 하지 않고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.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. 또 가볼게요. 똑같죠? 아이고.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좀 달라졌네요. 그죠? 여기를 보니까 아까 요거 5였는데 그냥 발에다 만들어 놓고 딱 앞에 마디부터 보면 짠, 짠 해놓고 새끼손가락이 칠칠 두 줄이었죠? 그 다음 버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엄지 딱 쳐주고 그 다음 4 쳐주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얘도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따라랑을 칠 건지 한 방에 갈 건지 그 선택이에요. 그 느낌 들어보시면 두루랑 둥다 이렇게 칠 건지 한 방씩 칠 건지 이런 식인 거죠. 둥다 새끼 구는 계속 1번 손가락이 발에를 4에서 9까지 이동이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. 그 다음에 9 다시 한번 쳐주고 나서 새끼로 12 9 왼손 버리면서 0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는 이제 이렇게 엄지 올려놓고 네 박자씩 또 끄는 거예요. 하나, 나, 난 그럼 3 추가해서 세 줄 치고 왼
세 번 다시 버리고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또 발에 아까 위에 거는 새끼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왼손을 버리면서 이런 연주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는 하나 둘 셋 엄지 오른손 그 다음에 코타시브를 팍 먹여주시면 되겠어요. 단단단. 근데 여기서 너무 어려우면 퍼커시브를 넣으셔도 됩니다. 여기를 퍼커시브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 퍼커시브 코타시브 편한 걸로 그 다음 왼손이 6, 6, 7 이런 식으로 와주시면 돼요. 6은 2번 6은 3번 7, 4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유지한 채로 5를 추가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코타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볼게요. 하나 둘 코타시고 때리고 딱 코타시고 이 이런 식으로 뜬다다다 코타시보는 항상 약간 2번, 3번 위주로 저는 이 노래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나 어렵다 퍼커시브로 여기는 바꿔줘도 괜찮아요. 물론 이 맛을 내고 싶으면 이걸 연습해야겠죠. 그 다음 또 이 네 마디를 또 도전해야 되네요. 천천히 보면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C파트가 도돌이표가 있는데 제가 도돌이표를 좀 삭제해버렸어요. 이 화면상 악보 마디가 4개씩 보이기 위해서 방금 C파트 연주한 걸 동일하게 한 번 더 연주하시고 또 한 번 더 연주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만 조금 바뀌어요. 여기.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치면 하고서 원래는 이거였는데 마지막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모 박스가 이런 식으로 뜬다. 하고 다시 인트로 이렇게 지금 악보를 조금 바꿔놨거든요. 나중에 다 정리하고 올릴게요. 이렇게 인트로 2라고 하나 바꿔놨어요.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인트로를 또 연주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마디만 한번 더 보면 하고 소리를 딱 없애주세요. 아이고 4-4 이렇게 배웠죠? 이거 두 개로 00 땡겨주시고 바로 코타시브 딱 매긴 다음에 4-4를 땡겨주는 거예요. 그리게 쿵다라따 으따 찻빵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트로 부분 C파트지만 여기까지 쳐야 이제 좀 C파트가 끝났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요. 네, 이렇게 이제 연주하시고 나서 이제 A파트를 A2라고도 적어놨어요. 아, 여기 또 이것도 없애주시는 게 나아요. 제가 꼭 없앨게요, 나중에. 여기는 또 다르네.
여기 뒤에는 A2는 조금 수정하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C파트 같이 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